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마침내 서울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 인원 제한이 전혀 없이 수만 명의 팬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성을 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져서 국내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글자 그대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서울시는 긴급 공지를 통해서 오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로써 지난 2020년 3월 이후 무려 2년 1개월 동안 시행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식당, 카페, 유흥시설의 영업은 오후 12시까지만 가능하겠지만 오는 4월 18일부터는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콘서트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서 무제한으로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지되어 온 함성, 구호, 기립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콘서트장 내에서 함성 및 구호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함성 및 구호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방탄단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요경기장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5,000명의 팬들만 입장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성 및 구호, 기립 등이 모두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전처럼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수만 명의 팬들이 참석해서 열광적인 응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국내의 수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서 극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